제한속도 60도로인데요. 블박차 좀 빠릅니다. 빠르게 가다가 어떤 사고 날까요? 보시죠. 블박차 속도. 아이쿠! 오호, 다시 쫓아요. 쫓아가. 여기서. 그러면서, 아! 이렇게 사고 났습니다. 풀박차 속도 경찰에서 분석한 결과 도로교통공단에 보내서 분석 많이 하죠. 국과수에 갈 때도 가끔 있는데 일반적으로 도로교통공단에서 합니다. 도로교통공단에 각 지부가 있어요. 시도지부. 네, 그래서 그 관내 경찰에서 감정 들어오는 거 감정 시청 들어오면은 도로교통공단에서 합니다. 풀박차 속도 시속 100으로 나왔어요. 60도로에서 100으로 나왔는데요. 이 사고 이 차 갑자기 푸가 여기서 차 지나가고 요것만 보는 거죠. 맞은편은 안 봤어요. 맞은편 봤으면 이런 사고 날 수가 없습니다. 여기서 저 차가 예 빵 해보지만은 늦었죠. 과실비는 어떻게 됩니까? 보험사에서는 6대 4래요. 상대차가 60, 블박차 40이라고 합니다. 질문자는 아 70대 30만 됐으면 좋겠어요.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투표해 보겠습니다. 60대 40. 적당하다. 질문자 의견대로 70대 30이다. 저건 좌회전차 100대 0이어야 된다. 오히려 과속한 블박차 잘못이 더 크다. 투표 시작. 여러분들의 의견 60대 40이라는 의견이 22%입니다. 70대 30이라는 의견이 48%입니다. 좌회전차 100%라는 의견도 18% 있습니다. 과속한 블박차 잘못이 더 크다는 의견도 12% 있습니다. 교통사고 조사관분들 중에서 당신은 엄청난 과속이네. 20km 초과했네. 당신 중과실이야. 상대는 좌회전할 때 조심하지 못한 건 일반 과실이고 중과실이 더 무거워. 그래서 블박차를 가해 차량이라고 하는 그런 경찰관들도 조사관분도 일부 계십니다. 그것은 형식적인 판단이죠. 과속에 대해서는 벌점 범칙금 부과하면 되는 거고요. 사고 자체는 누가 더 잘못했습니까? 아 마음껏 100대 0 가능성도 있죠. 보세요. 상대차가 저렇게 튀어나오면 되나요? 여기서요. 60 지키면 피할 수 있나요? 이 차가 여기 딱 들어올 때요. 100이 아니라 60이면 피할 수 있냐고요. 여기서. 이렇게 들어오면 60이더라도 못 피하죠. 이 거리 얼마나 되겠어요? 요거 차 한 대, 두 대, 조금 더 되죠? 한 15m 되는데 60이면 피할 수 있나요? 60이어도 못 피해요. 아니, 서 있는 줄 알았죠. 서 있는 줄 알았는데 저렇게 갑자기 들어오면은 저걸 어떻게 피합니까? 자, 서 있다가 쓰는 줄 알았는데 딱 들어오면. 그래서 100대 0, 마음은 100대 0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. 이것을 블박차의 과속이기 때문에 블박차 가해 차량이라 하는 것은 그것은 형식적인 판단입니다. 6대 4, 40%만 잘못했을까요? 이 차가 너무 무리하게 들어왔어요. 저는요, 블박차가 불리할 때 70대 30 하고 싶어요. 제 의견은 80대 20 하고 싶습니다. 마음으로는 100대 0까지. 이 차가요, 블박차를 안 보고 튀어나온 것으로 보여집니다. 과속에 대해서 상대차가 내가 왼쪽을 보니까 차가 멀리 있네. 멀리 있으면 내가 충분히 먼저 들어갈 수 있겠지. 그렇게 착각하게 했을 때 그럴 때는 과속에 대해서 과실을 잡는데요. 근데 지금은 이 차가 이쪽만 보고 이쪽은 못 보고 나온 것 같아요. 왜 그랬을까요? 여기서 나올 때 저 차가요. 요 난간에 가려서 블박차를 놓친 게 아닌가. 그리고 블박차를 아예 보지도 못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저는 블박차 운전자가 70대 30만 됐으면 좋겠어요. 라는 의견인데요. 저는 70대 30은 기본이고요. 80대 20까지도 가능성 있어 보입니다. 라는 의견입니다. 과속하지 않았어도 못 피하죠. 과속은 언제를 기준으로 하냐면 그 차가 꺾을 때, 딱 들어올 때 그때를 기준으로 합니다. 그 차가 딱 꺾을 때 과속한 차에 차가 있던 위치, 거기에서 60에서도 못 피해요.